춘천에서는 아시아 최대 인형극 축제인 제35회 춘천 인형극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말을 맞아 춘천 인형극제 축제장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찾아 흥미진진한 인형극을 즐기며 동심 속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광장에 나타난 해골광대에 놀란 관객들. 광대들의 우스꽝스러운 몸짓에 흥겹습니다. 기발한 서커스 공연이 더해지자 한바구음이 터져나옵니다. 재밌게 잘 봤고요. 아이들한테 사실 처음 인형극을 보는 건데 흥미로운 시간이었을 것 같고. 한라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경쾌한 전통 국악선율과 함께 재밌는 옛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게 웬 떡이냐면 잡아먹는 호랑이들도 있었다지만. 객석으로 가는 박진감 넘치는 공연에 아이 어른 모두 즐겁습니다. 생쥐가 춤을 추며 행진하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축제장 곳곳마다 이색적인 인형극이 이어지며 오감을 자극합니다. 직접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좀 많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인형 만들기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도 풍성합니다. 1989년 시작된 춘천 인형극제는 올해로 35회째를 맞았습니다. 아시아 최대 인형극 축제입니다. 올해에는 해외 초청작을 비롯해 60여 개 작품이 무대에 오릅니다. 실내 공연도 있지만은 야외 공연도 하루 종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가족들과 편하게 나오시면 마음껏 인형극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수많은 인형과 함께 춘천 도심을 걷는 거리 퍼레이드가 열리는 등 춘천 인형극제는 이달 6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